지금 큰 캐리어 3개, 작은 거 2개, 백팩 각각 하나씩, 그리고 쇼핑백까지. 지금 얼리 체크인 하기에도 너무 얼리여가지고 짐을 일단 호텔에 그냥 맡기고 일정을 시작하려고요. 짐 8개 바뀐 거 완료했고 지금 이제 알라모아나 센터로 갈 겁니다. 32번째. 와 미쳤다. 이 못 먹겠다 이거는. 아니, 한 시간이면 된대. 오늘도 군비는 알라모아나. 또지롱. 또지롱. 너 별로더라 그래. 여기 무조건 소고기야. 그게 되게. 먼저 볼까? 오늘은 스파이시 미소. 뭐야? 어. 아니, 나는 이게 됐어. 다 자기 거 맞아? 어. 너무 많은데? 지금 CBS가 아니라 롱스트럭스에 왔는데 여기가 돈키호테보다 훨씬 싸요. 이거 CBS 카드만 있으면 이런 혜택 받을 수 있거든요. 꼭 가입하셔서 여기서 영양제를 사세요. 잘 찍어놔야지. 요거 샀어요. 원뿔원. 오, 진짜 그때보다 훨씬 많아. 2만원 뭐해. 큰거 작은 건 여전히 있는데. 요 정도는 있다. 어? 3초다. 99.99. 색깔. 색깔 이상. 난 이거 할래. 나 이거 좋은데? 지금 우리 거랑 세트야. 아, 뭐래. 아니, 아까 지금 우리 쓰는 거 똑같은 거야. 아, 진짜로 솔직히 진짜 멋쟁이야. 아 근데 이거 하나 먹을래 지금. 이거는 그 단거. 좀 찌그러질 텐데. 아 안 넣네. 지금 뭐 먹어. 심지어 아까보다 캐리어가 하나 늘었어. 그거 박스 이거 자기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. 호텔입니다. 아, 오늘까지 신겼다. 안 돼! 어쩌지? 맞지? 아. 오키나와 같은 느낌. 여기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하는데 뭔가 익숙한 아시아 음식 냄새가 났어요. 저희는 결국 돈키호테를 또 갑니다. 돈키호테 가기 전에 먼저 이 한국식 슈퍼를 먼저 가려고. 한국 마트야. 나 H마트 맞네. 아니 아까 저기 닫혀 있었거든. 나쁘지 않지 요즘. 여기 미국 가격으로는 싸지. 한국 생각하면 안 되고. 뭐. 이런 거 좋다. 밥이 안 된다니. 밥 안 되나? 반찬 다 있네 진짜. 바로 옆 돈키호테. 양쪽 다 가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. 모스크바에서 줄 서서 먹는 그 라면집이 여기도 있었어요.
그렇죠. 샐러드 먹어버린다. 뭐 샐러드 이거 다 나갔어. 뭐 이거 생크림 샌드위치. 오 많이 깎였네. 갑자기. 그럼 사지. 괜찮아? 타이거로 괜찮아? 응. 오케이. 이따 오면서 제육 떡볶이 사면 되겠다 했는데 세상에 품절이었어. 사람들 생각 다 똑같다니까. 두 개나? 두 개나? 어. 야. 야. 그러겠지? 민초 개 싫다고. 바보네. 바보. 짜증나. 아, 진짜 때려도 돼요? 암튼 그냥 먹을. 누가 되는 이 남사친. 그런데 남자로 훅 다가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와, 야. 다가오고 빨리 꺼져. 얘또 어때? 제스 이게 끝이야? 너 너 많이 하죠. 남자 애들이 저 좀 좀 꼭 내가 계산하게 해줘. 아유 무슨 소리. 따단. 이거를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네 개. 뭐? 깔 것. 다들 참 부지런하다. 회의가 거의 없어. 지금이 오전 10시쯤인데 이 우산이랑 비치체어 대여가 다 나갔대요 이미. 훨씬 일찍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. 제일 빠른 반납이 2시 25분? 아 진짜? 어. 다 길게 빌리는구나. 대박! 물 색깔 미쳤다! 우린 오늘도 돗자리. 근데 위치는 제일 좋아. 드디어 왔다. Delivery. 네, 엄청 고생했네. 아니야. 나한테 나 사운드 되게 유명한 데다. 내가. 네? 하트가 엄청나지? 엄청 덥더라고. 어? 들어가기 딱 좋아, 엄청 더워. 자기 미디어. 나 알지. 근데 차이가 많네. 연어다, 연어. 먹어봤죠. 맛있어? 진짜 맛있지. 방이 교육 20 이수 안한 사람 여기 왔어. 3 40세.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 날린다. 이거 맞아.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. 안돼 너무 실시간으로 이거 가는 게 보여. 아 너무 가려. 뭘 가려는 건데? 약간 발목 끊어지는 느낌 나지 않아? 그러는 게 더 쉽대? 물 발만 담궈도 땀 완전 바로 식어. 어우 씨. 뭐야? 바로 식어. 바로 식어. 왜 이거? 근데 진짜 깨끗하다. 바닥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. 여기는 완전 다 모래고. 그리고 조금만 들어왔는데 바로 깊어가지고. 근데 깊지만 그게 뚫려져. 근데 너무 좋아. 그래서 갑자기. 진짜 약간 천연. 파도풀 같아. 근데 파도도 좋아. 아, 넓고 좋다. 간다. 저게 그거다. 핑크 호텔. 내 건지 어떻게 알았어? 은지 자기 걱정 오신 거고? 잃어버릴 뻔했잖아.
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간 날이었어요. 아주 노곤노곤하게 잠들고 도시로 나갑니다. 아, 매일매일 밥을 사먹고 채소 두 끼씩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건 다 먹어봐서 진짜 도저히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제 한국이라면 뭐를 지금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. 나 냉면이야. 나 냉면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빔냉면. 난 물냉면. 시원한 냉면 맛있겠다. 이제 며칠 뒤면 근데 먹을 수 있다. 다 이렇게 찍어. 이번에 맛있었던 죽 시켰고, 이거는 처음 시켜보는 프라이드. 되게 면이 되게. 이것도 또 시켰어요.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. 이거. 너 미국 스타일이다. 딱 설명한 그 맛이야. 나 밀크쉐이크였다. 그냥 밀크쉐이크야. 맛있네. 밤이 진짜 나 엄청 같아. 그래, 라스베가스 안 돼. 왔습니다. 이 정도면은 아사히볼 광기.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먹었는데. 근데 잠들면서 또 이거 먹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잠들었어. 나 와플 먹을래. 진짜? 어. 왜? 아니 투아사히는 좀 오버한 것 같아서. 투아사히 나는 내 거면 완전 내 아사히인데. 아 그래?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. 왜 내일도 있어? 아. 내일 아침 일찍 와야 되겠네. 내일. 먹을 수 있을까? 내일 좀 빡세. 아이스크림 내준 것 같은데? 맛있겠다. 아이스크림 그냥 한 통 준 거 아닙니까? 이 정도면? 와 쟤 장난 없어. 얘가 가장 그리운 집이야? 응. 하와이에서? 여기 하와이 항상 조금 많지? 응. 위치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절대 후회 안 한다. 이렇게 먹고 또 밥을 먹어야 하는 이 남자. 요걸 먼저 먹어야겠다. 내가 월마트 프라이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. 코나 백프로 커피를 찾아. 근데 이건 코나 백프로 커피를 찾아.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하래. 라이온. 근데 이거 커피인데? 빈이 아니네. 요 100% 코나 커피는 26.88, 하와이 커피 10.98. 여기 빈도 있는데 나 이거 그림인 줄 알았네. 진짜네. 가격이 조금 더 있는 편. 이렇게 골랐습니다. 무조건 코스트코가 더 싸긴 해. 코스트코가 무조건 싸네. 이거 좀 싼데? 11.5네? 여기 너무 나이 들었어. 이걸 과자처럼 대하고 있어 지금. 마트 갔다 오면 원래 먹는 거 아니야 영양제? 그러니까 영양제 너무 과자처럼 대하고 있어. 같이 먹어.
맥주부터 한잔 시켰습니다. 로컬 맥주고 이름이 너무 하와이안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. 마할라 마할라 콜렉트? 뭐 뭐래? 그렇게 얘기해. 맛있겠지. 이게 이태로운 거 했나 봐. 엄청 커. 이거 꽤 먹는다 사람들. 좀 유명해. 많이 가져오네. 맛있어? 이거 엄청 근근해 맛이. 와 엄청 많아 저기. 포케나초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피자까지 나왔습니다. 자. 진짜 이거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. 맛있음. 저기 버무명이 그냥 식당들이구나. 아 근데 그것도 호스 너무 괜찮은데? 와 이거 뷰 뭐야? 왜 이렇게 잘 예뻐? 상팅 뭐야? 예뻐. 어젯밤에 걸어왔던 한적한 바다야. 이거 너무 잘 샀어.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야. 너무 아름다워 이 그림이. 여기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야. 이렇게 이렇게 우리 미국 생활 마무리하는 거. 여정 마무리. 한 챕터가 끝났어. 새로운 챕터가 시작돼. 재밌겠지? 이번 2년 되게 예상 못했었는데 또 나를 놀라게 할 수가 있겠어? 항상 있겠지. 너무 좋다지. 완벽해. 진짜 꿈같아. 이게 좋아서 꿈같은 것도 많고 근데 너무 순식간이어서 꿈같은 것도 많아. 이게 조금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어. 갑자기 우리 갑자기 해외 사례를 시작하는 거? 갑자기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근데 또 되게 깊게 가까워지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
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